경기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 새로운 예술 감독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선욱 씨가 선임됐습니다. 김선욱 예술 감독은 신임 지휘자라는 편견을 딛고 결실을 보여주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알린 김선욱 지휘자가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새 예술 감독으로 2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만 18세의 나이로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한 이후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떨쳤지만 지휘자로서의 경력은 다소 짧습니다. 2021년 KBS 교향악단 무대에서 공식 데뷔해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우려에 김 예술 감독은 피아노를 넘어 총체적인 음악을 하고 싶었다며 지휘자가 음악의 본질인 긴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시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 스스로한테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김 예술 감독은 1997년에 창단한 경기필과 자신의 음악적인 성장 시기가 비슷하다며 함께 색채를 만들어 나가는데 설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신년 음악회를 시작으로 총 5번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 첫 정기 연주회는 베토벤부터 브람스와 리스트, 바그너, 슈트라우스, 말러, 버르토크까지 서양 음악사의 작곡가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현대 음악이 한국인 반면 내년부터는 훨씬 많은 현대 음악을 선보이고 공연을 녹화해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시적인 눈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김선욱 지휘자도 젊지만 저희 경기피를 맡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바딤 콜로덴코와 파스칼 모라게스, 마크 부시코프 등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없던 협연자들을 섭외해 경기피를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는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에 뭔가 뿌듯함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잘 시작해보겠습니다.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엔솔로지 시리즈와 마스터피스 시리즈 등을 진행하며 연주력을 인정받고 오페라 레퍼토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티비 뉴스 최창순입니다.